굿모닝뷰 어제 장 마감 후에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그룹이 선박용 엔진 제조업체인 STS 중공업 인수를 추진합니다. 한화는 이달 중순쯤에 진행된 STS 중공업 인수 예비 입찰에 참여한 뒤에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근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한 한화는 조선업에서의 시너지를 노리고 추가 인수 합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TS 중공업은 선박용 엔진과 조선 기자재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요. 이 파인트리 파트너스가 2018년에 지분 67%를 인수하기도 했었습니다. 만약에 한화가 대우조선 해양에 이어서 STX 중공업까지 품게 될 경우에는 선박에서 엔진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데요. STX 중공업 인수전에 뛰어든 한화도 움직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중공업그룹이 50년 만에 사명에서 중공업이라는 이름을 떼게 됐습니다. HD 현대는 현재 어제 창립 50주년 비전 선포식을 열고 그룹 명칭을 공식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제조기업의 이미지를 벗고 에너지와 산업기계를 아우르는 미래 신성장 사업으로 성장점을 옮기겠다는 전략인데요. 이 새로운 사명인 HD 현대는 인간이 가진 역동적인 이미지라는 뜻으로 인류의 꿈을 실현한다는 뜻입니다. HD 현대는 또한 조선해양과 에너지 그리고 산업기계 부문에 각각 비전도 발표했는데요. 미래의 50년은 기술과 환경 그리고 디지털이 융합한 혁신으로 만들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사명을 바꾼 HD 현대도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포스코그룹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가 국내 수산화 리튬 생산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전남 광양에 설립한 이 포스코 리튬 솔루션을 2,876억 원 규모의 현금 출자로 인수하고 자회사를 편입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아르헨티나 여모에서 뽑아낸 탄산 리튬을 들여와서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원료로 쓰이는 수산화 리튬으로 바꾸는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 예정입니다. 앞서 포스코그룹은 지난해 12월 약 1조 원을 투자해서 아르헨티나와 국내에 연 생산량 2만 5천 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생산 시설을 짓기로 했었고요. 또 올해 10월에는 수산화 리튬 생산 능력을 연 2만 5천 톤까지 추가하는 2차, 2단계 사업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넓혀가는 포스코홀딩스의 생산 능력도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홈쇼핑이 현대 렌탈케어의 경영권을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시에라 인베스트먼트에 현대 렌탈케어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80%를 1,370억 원 규모로 매각한다고 공시했는데요. 현대홈쇼핑은 시에라 인베스트먼트와 현대 렌탈케어 전 직원에 대한 고용 승계에도 합의했습니다. 또한 매각 후 잔여 지분 20%를 보유해서 시에라 인베스트먼트와는 협력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방침이기도 합니다. 현대홈쇼핑은 이번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으로 신사업이나 인수합병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렌트 사업을 7년 만에 철수하고 신사업에 투자하겠다는 현대홈쇼핑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